자, 그러면 인천 애교회 포럼 시산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뻔뻔해. 예, 회원님들께서는 핸드폰을 진동으로 바꿔주시고 복장을 단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부터 단기 4347년 갑오년 애국애족 포럼 시산제를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여 경애.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단기 4347년 갑오년 3월 9일 인천 애국애족 포럼 산악회. 회원들 모두가 산악회를 발족하면서 이곳 원작산에서 산신령에게 산악회 발족과 앞으로 무사 산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고, 부족한 정성이지만 성심을 다하여 조촐한 재물을 마련하고 이곳 원작산에서 산신령께 바치오니 산신령께서는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재하여 주시옵소서. 무궁한 세계를 탐색한다.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온갖 고난을 극복할 뿐 언제나 절망과 포기는 없다. 산악인은 대자연의 동화되어야 한다. 아무런 속임도 꾸밈도 없이 다만 자유와 평화, 사랑의 참세기를 향한 행진이 있을 따름이다. 서기 2014년 갑오년 3월 9일 선서인 대표 이정식. 충문 유세자 단기 4347년 서기 2014년 갑오년 3월 9일 오늘 저희 인천 애국 애족 포럼 회원 일동은 이곳 원적산 기슭에 올라 이 땅의 모든 산화를 굽어보시며 그 속에 모든 생육들을 지켜주시는 산신령님께 고하나이다. 산을 배우고 산을 닮으며 더더욱 돈독한 하나가 되고자 모인 우리 회원들이 매달 한 번씩 산을 함께하니 이것을 어찌 작은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산행 하나하나마다 산을 배우고 산과 하나가 되는 기쁨으로 충만하였으며 아무 나고자도 없이 안전하게 산행을 하게 해주신 것은 산령님의 자애로우심과 보살핌의 덕이 아니었다고 어찌 감히 말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저희가 태어나고 자라온 바로 어머니의 산이라 할 수 있는 이곳 원적산을 찾아 감사의 시산제를 올리는 뜻도 바로 거기에 있나이다. 아름다운 조화로 가득 찬 산과 골짜기를 걸을 때마다 조용히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보시며 오로지 무사 안전한 산행이 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보살펴주신 산령이시여, 아무쪼록 바라옵건대 그것이 가볍거나 무겁거나
배낭을 둘러맨 우리의 어깨가 굳건하도록 힘을 주시고 산을 오르내리는 우리의 두 다리가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천지간의 모든 생육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뜻이 있나니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도 함부로 하지 않으며 그 터전을 파괴하거나 더럽히지도 않으며 새 한 마리, 다람쥐 한 마리와도 보타며 지내고 추한 것은 덮어두고 아름다운 것은 그윽한 마음으로 즐기며 그러한 산행을 하는 산을 닮아 좋은 친구들이 되고 싶나이다. 거듭이나이다. 갑오년 올 한해도 우리 인천 애국애족 포럼 산악회 가족 간 서로 정으로서 화합하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즐거움이 가득 찬 산행이 되도록 보살펴 주시옵고 가족들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을 주시어 무사한 산행이 되도록 엎드려 고하나니 전지전능하신 천지신명이시여 오늘 우리가 준비한 술과 음식은 적고 보잘것 없지만 이는 우리의 정성이오니 어여삐 여기시고 즐거이 받아 거두시고 올 한해 우리의 산행길을 굽어 살펴주시며 절과 함께 한 순배 크게 올리나이다. 이 한 잔 술을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4347년 서기 2014년 갑오년 3월 9일 인천 애국애족 포럼 산악회 회원 일동 예. 인사하실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인천시 아파트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하루타리 산악회 고문으로 계시는 심숙분 고문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년 산악회 회장님 심재춘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늘 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주소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네, 우리 초원관인 강남숙 회장님께서는 경과관 경건한...